현재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생성형 AI, 새로운 문화로 장착할 수 있을까요? 몇 분 안에 몇십 장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과정을 정말 창의적인 창작 과정으로 보게 된다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영 교수입니다. 저는 문화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뜻하고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데 인간 문명이라는 것을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미래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를 물리학의 눈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AI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둑에서 세계 챔피언을 이겼던 알파고의 등장이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고요. 지금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 ChatGPT가 장안의 화제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림도 그린다고 하고 음악까지도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AI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AI란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로 만들어낸 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의 지능이라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사물들의 관계를 추론해내기, 그리고 외부적의 반응하여 행동하기 등이 있는데 기계도 사람처럼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과학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언제부터일까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를 상상한 건 아주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일례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신중의 왕인 제우스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에우로페를 키프로 섬에 데려가는데 에우로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탈로스라는 철인 로봇을 만들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는 기계를 전통적으로는 오토마톤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노래하는 오토마톤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노래하는 인간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 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으니까요. 현대 인공지능은 20세기 중반 전기 계산기, 즉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가 사람을 압도하는 계산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앨런 튜링은 1950년에 기계도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1956년에는 정보이론의 창시자인 클로드 쉐넌이 개최한 다트머스 워크샵에서 AI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려는 뜻에서 아예 컴퓨터를 사람 뇌 속의 신경망처럼 만들어보려는 시도는 AI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것을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물에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크게 성능이 개선되었고 21세기 알파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바둑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는 일은 5년, 10년 뒤의 일이다부터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AI라는 개념이 나온 이후에 SF라고 하는 과학 서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AI의 미래는 어떨까라는 상상을 활발하게 했어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것에서는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의 생존을 둔 결투까지 하는 모습도 그려졌는데 정말로 그러한 시대가 온 건 아닐까 하는 평가가 내려졌었죠. 이제는 그림이나 노래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들을 수 없는 추억의 가수들의 목소리를 되살리기도 하면서 창작이나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도 조금씩 발자국을 더 남기고 있습니다. AI는 사람이 창작을 위해 쓸 수 있는 도구니까 도구의 발전에 의한 새로운 음악 장르나 미술 방식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역사를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신디사이저가 나오면서 전자음악이라는 게 등장을 했던 예도 있고 또 예술에서는 실크스크린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팝아트라는 형식을 만들어낸 앤디 워홀의 예도 있고요. 결국 그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의 창의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AI라는 도구를 이용해 만든 그림이나 음악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행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전시회와 음악회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구경 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도 일종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눈이나 귀에 들어오는 그림과 음악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AI가 만들어져야 진정한 AI 전시회, 음악회를 열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볼 때 AI가 만들어내는 그림과 음악 중에서는 그럴듯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수준을 따라하지 못하는 분야가 서사, 즉 이야기 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사건들을 논리나 인과관계로 엮으면서 말로 풀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경험을 갖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AI에게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AI가 썼다는 영화 대본 같은 걸 읽어보면 사건의 전개가 뚝뚝 끊어지면서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사, 창작의 분야가 연구 주제로서 아주 큰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오묘한 색감의 그림, 여성들이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2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한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우주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작가는 미드전이라는 AI 프로그램에 624개 이상의 프롬프트, 즉 명령문을 입력한 뒤 나오는 그림을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화 같지만 실제 붓도는 스타일러스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것을 진정한 예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논란들이 벌어졌습니다. 몇 분 안에 몇십 장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 AI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의 창작 과정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미술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과 AI가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의견과, AI는 새로운 창작 도구일 뿐이고 프롬프트를 작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손질하는 과정을 직접 사람했기 때문에 충분한 노력을 들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하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든 제이슨 마이클 앨렌은 이 그림은 AI로 그렸으니까 별 노력 없이 쉽게 그린 거 아닐까 하는 비판을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수백 개의 프롬프트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도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다고 하겠거든요. 즉 AI 창작은 몇 분 안에 몇십 장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만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그러나 우주 오페라 극장은 끝내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의 손길이 들어가야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대표적 예로는 2018년 스티븐 탈러라는 사람이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이라는 AI로 만든 그림의 저작물 등록 신청을 하고 퇴짜를 맞은 적이 있죠. 앨런과 탈러는 여전히 계속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면서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AI 활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인간의 개입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고,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명령어 입력하는 경우도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4년 뒤엔 196조 원대로 현재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생성형 AI.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장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과거 어느 때보다 사람이 그린 것에 가깝게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말을 하고 있는 AI에 대한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저렴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과정을 정말 창의적인 창작 과정으로 보게 된다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AI 음악이나 그림을 견제하면서도 또 좋다고 느낄까요? 컴퓨터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놀라움, 사람이 한 게 아닌데 진짜 창작일까 하는 의구심,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마음속에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견제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AI가 창작했다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중에서 여전히 훌륭한 완성작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사람의 손을 많이 타고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어떤 예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즉 AI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라는 창작의 주체와 AI라는 도구가 공존하면서 서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 것이 새로운 예술 창작의 형태가 될 것인가가 큰 질문이 됩니다.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AI와 인간의 창작물을 비교하다 보니까 인간의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묻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어요. AI와 인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아직 AI가 갖지 못한 인간성의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꼭 대답해야 할 질문인 거죠. 저희는 특히 ChatGPT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창의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높은 수준의 글쓰기라는 부분에서는 AI가 인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언어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소설이라는 거짓말을 만들기도 하고 시라는 무논리의 글을 쓰면서 아름다움, 재미,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들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가상으로 확장하기도 하고 언어라는 것의 경계를 부단히 넓힐 수 있는 자유를 누리죠. 그러나 AI에게는 상상력이나 자유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언젠가 이러한 것들까지 극복한 AI가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것이 우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